내려올 때 뒷다리가 약간 헐렁. 예, 헐렁하죠. 예, 예, 예. 이게 저는 다시 예, 다시 내려와 봐. 네. 예, 그렇죠. 오른쪽 뒷다리. 오늘 뒷다리가 비틀비틀 거린다고 오신 거예요? 예,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엑스레이 지금 받았어요. 오늘 거. 얘는 고관절 환자예요. 고관절과 근육, 뒷다리 허벅지 근육. 제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뒷다리 문제인 거, 고관절이나 허벅지 문제인 거라고 눈치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골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반. 여기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 벨트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배꼽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벨트, 여기서부터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골반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여기 봤을 때 여기, 여기가 고관절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어떤 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이 고관절이랑 허벅지 근감소라고 좀 전에 이 사진을 받자마자 진단을 드렸는데 이렇게 고관절이 아프니까 다리가 이렇게 근육이 없고 이렇게 다리가 버리고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딱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진단했을 때 사진 보고서 얘 고관절이랑 근육 환자라고 제가 바로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금 미리 찍어 오신 사진 지금 모르시겠죠? 이제 그림 설명 드렸어요. 뼈다구 사진을, 고관절 사진을 이제 보면은 눈이 아 수두증 소근건지 아실 거예요. 자 여기 척추도 이렇게 들려버린 거예요.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가 들려버린 거예요. 디스크라고 여기 진단 척추 공동증 여기 진단 받습니다. 그 공동증이라면 왜 통증이 여기 왜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여기 통증이 있을 거예요. 고관절에. 고관절이 아프니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팔자를 벌어주고 근육이 빠집니다. 고관절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깨끗 깨는 거예요. 딱 이 뒷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십니까? 통증이 강한 게 있느냐, 밍밍한 게 있느냐, 거기에 따라 약 쓰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용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다리가 근육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육 너무 없지 않아요? 여기는 좀 빵빵하게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온 손이 네, 있는데 네. 이 오른쪽은 좀 덜 있는 것 같죠? 얘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 다리를 깽깽이로 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도 오른쪽 다리를 덜 썼다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분 얘기랑 일치가 하고 있죠. 아, 왼쪽으로 뒤졌으니까 많이 뒤지니까 여기가 좀 더 빵빵하게 있는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있는 거, 덜 뒤졌다는 거죠. 네, 깽깽이 걸었기 때문에 네. 예, 디스크 환자라면 상식적으로 척추라인에 통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두증이든 뭐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서 만져봤는데 등을 만졌을 때는 안 그러지 않아요. 엉덩이 쪽 만지면 싫어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네. 한번 엉덩이 쪽 하니까 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얘 좀 허리가 아니라 그 관절 고관절 네. 쪽이다 생각을 했죠. 예. 자, 통증이 없어요. 척추병 아닙니다. 이제 고관절 눌러볼게요. 여기 살짝 여기 엄지손가락 있는지요? 여기 쳐다보죠? 예, 쳐다보죠? 네, 여기는 내가 여기 척추 눌렀을 때부터 더 살살 누른 것 같지 않아요? 네. 내가 아까는 내가 꽉꽉 눌렀잖아요. 네. 그냥 지긋하게 살짝만 눌렀을 뿐인데 저 놀랬죠. 어쩔 줄 모르지. 어쩔 줄 모르지. 아프네. 아파. 아주 심한 거와 만성화에 아주 어설프게 걸친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네 다리 동물에서 뒤에가 아프니까 걸음의 질이 떨어지겠죠? 근데 나 허벅지 근육이 여기가 아프니까 덜 걸으려고 하겠죠? 딱딱한 바닥에 있으면 더 미끄러워지니까 허리를 더 들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긴 근육은 더 빠지겠죠? 운동을 시켜서 근육량이 생겨나야지만 저 보러 올 일이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길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운동시키지 마세요. 가자 이제. 약간 미끄러지는 경향은 있는데요. 예, 뭐 수두증이니 뭐 디스크니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